반갑습니다. 김혜성 명희님. 아, 이 공방은 언제부터 하셨나요? 19년도 11월 30일 날 오픈했어요. 이제 4년 정도. 조금 넘었죠. 이제 전통미술에서 대상받은 작품이에요. 그 저거 특징은 이 그릇 자체가 기물이 가벼운 거, 나무 자연색을 표현하는 거, 그 자연에 가까운 이제 그 빛깔을 내는 게 특징이고, 여기도 지금 말로는 모자이크 방법으로 현대 방법인데, 저는 끼워 맞추기. 이게 나전을 한 6가지로 크기를 나눠가지고 이제 똑같은 색을 깊이 하면서 별개의 색을 연결해가지고 끼워 맞춘 식으로 해서 오히려 나전의 영롱한 빛을 더 발효시킨 거죠. 더 빛나게. 그래서 고르는 게 조금 다를 겁니다. 그걸 조금 했기 때문에 그게 밑거름이 많이 됐어요. 나전이가 구도로 잡는 거랑 이 용기의 센치라든가 이런 장 같은 것도 손 하나에 딱 움푹 쥘 수 있는 크기로 주로 만들고 항상 발전을 하기 위해서 연구를 많이 하는데 아직도 많이 멀었습니다. 예, 우리 나전은 70, 80년대에는 굉장히 이게 통영에 진짜 생산적이었고 그 시장을 굉장히 컸는데 어느 시점에 가서 현대 가구가 나오니까 말이 침체됐는데 다시 몇 년 안에라도 이제는 이게 나전 7기, 나전 5체 이게 이제 통영의 제일 큰 그 특징 공예의 도시로 그 관광도시니까 그거를 이제 부흥을 시키는 게 저 목적이에요. 선생님, 아 이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요? 어떤 작품인가요? 저기 12공방에 네. 침선반 옛날 이순신 장군 때 군사복 그런 거 짓던 그 방이 있어요. 침선방이라고. 그 방이 안 알려졌다가 요번에 제가 현대적으로 하시는 거를 발굴을 했어요. 그래가지고 이 솜씨가 너무 아까워서 또 우리 통영의 자랑거리니까 대한민국 아카데미 공모전에 출품을 해가지고 대상을 처음 냈는데 대상 받게 됐고 요거 은상 와 특성이 대한민국? 예 대한민국 아카데미, 아카데미 공모전에서 대상 근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순신 장군의 후예들이죠 후예들 주방공예라고 주방공예? 예 이게 하나하나 바느질로 이 육체 다이아몬드를 전부 다 육각으로 다 손으로 아 저렇게 섬세하게 다 했네요. 네. 이게 통영에서만 자, 가능한 거죠? 통영에서만 전국에서 많이 하는데 이번 스타일이 우리 전통에 진짜 가까우시고 드디어 네. 명인이 또 줄 서서 기다리고 있네요. 이제 키워야죠. 우리 김혜성 명희님 정말 좋은 일 하셨네요. 네, 축하드립니다. 네, 보람을 느껴요. 이번 발굴했는 거 됐어요. 역시 최고. 그 리스타트 플랫폼 거기도 네. 괜찮은 것 같아요. 안 갖춰졌어요. 김혜성 선생님,
이게 뭐예요? 와서 보니까 자개? 오칠공예. 오칠공예? 예. 주로 우리 김혜성 선생님은 어떤 작품을 하세요? 전통도 우선 목적으로 하면서 현대 감각에 많이 접목을 해갖고 자연, 나무 자연색을 좀 강조를 하죠. 얼마나 하셨어요? 지금 요 오칠만 한 거는 한 10년째? 서양화 감각 하면 30년이죠. 와, 30년이나 하셨다고요? 아, 네. 와, 이번에 제19회 대한민국 정수미술대전 대통령상 수상하셨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저는 18년도. 아, 2018년도? 네, 정수미술대전. 아. 18년도 됐고, 저 개작은 저것도 18년도다. 전에서 특별상 받았어요. 아, 직접 제작하신 거고요? 네. 이게 우리 통영시에서 갤러리에 우리 좀 찾아오는 그 뭐라고 해야 되나? 고객들? 어떤 분들이 찾아오세요? 저희는 여기 통영분도 많이 오시지만 오히려 외지분들이 네. 또 찾아와요. 아... 이제 이렇게 관람하시고 좋은 소리는 이제 힐링하고 네. 통영의 전통 나선치기 보다가 저 작품 보고는 좀 힐링된다는 기분을 저는 나무 자체의 원색을 살리는 게 주 목적이니까 그거 보시고 힐링하고 가신다는 소리에 내가 좀 마음이 이 작품 활동을 하시면서 가장 보람 있었을 때가 어떤데요? 작품을 하면서 다 완성하기까지는 엄청난 막 그 착오가 있어요. 네. 오칠. 이게 하다 보면 잘못되면 원점으로 또 돌아가야 되니까 오칠 자체가. 네.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작품에 임해야 되는데 사람인지라 실수가 있잖아요. 네.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거는 막 끝까지 하는 거예요. 저는. 될 때까지 명인 명장처럼 네, 끝까지 하다 보면은 이제 제가 흡족할 작품까지 되면 그때서야 제가 희열감 이제 아유 이제 됐구나 하는데 그래도 다 만들어놔도 항상 2% 정도 욕심부리면 2% 정도는 좀 덜 됐다는 느낌을 항상 가져요. 와, 너무 겸손하신 거 아닌가요? 뭐 한국 예술 문화 명인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. 감사합니다. 이제 명인에서 명장, 그다음에 이제 인간 문화재 이렇게 쭉쭉쭉 그렇게 계승을 발전시켜 주셨으면 좋겠고요. 낮은 칠기하고는 또 다른 건가요? 네, 낮은 같은 칠기로 하면은 그 원점은 낮은 칠기인데 네. 이제 저는 그 전에는 또 카슈 칠이라는 것도 있었잖아요. 네. 그리고 김은장인 선생님은 카슈 칠부터 해오셨고 우리는 오칠 미술관에서 이제 수업 받으면서 100% 오칠 그래서 이제 그 김성수 관장님은 우리는 오칠이라는 거를 항상 강조해라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그 낮은 점 찍고 오칠 공예가로 명인을 주십사 해 그렇게 받았어요. 아, 우리 저 칠기는 싫다 낮은 칠기는 나는 싫다 그래가지고 일단 지금 배우는 사람들은 많이 있나요? 배우 제가 이제껏 한 15, 16년 동안 공모 전에만 제가 출품을 하다 보니까 제 제자들 받기가 좀 힘들었어요. 그리고 이거 한 사람씩 오니까 시간을 그만큼 할 시간이 안 돼요. 일단 공모전 1년에 뭐 3군데 내지 5군데 내다 보니까 시간이 그만큼 강의할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. 근데 앞으로는 이제 후배 양성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해야죠. 앞으로 후배 양성을 위해서 화이팅! 네.